샬롬. 샬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지휘자와 싫어하는 지휘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유튜브에 올린 것과 연관해서 지휘자의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또 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교회망 아카데미 지휘연구반을 운영하면서 늘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숙제를 주고요. 매주 숙제를 주고 그 늘 숙제를 그 다음에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맨 처음 들어왔을 때 하는 것과 12번 해요. 마칠 때쯤 한 번 더 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지휘자와 내가 싫어하는 지휘자를 살펴보는 겁니다. 브록 맥엘리란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이것을 응용해 봤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지휘자들을 분석해봐라. 이게 첫 시간에 처음 지휘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두 가지 숙제예요. 첫째, 무슨 합창단이든지 연습 시간에 참석해라. 두 번째, 자기가 직접 경험한 지도자들을 분석해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한 사람씩 그 이야기들, 내가 좋아하는 지휘자, 내가 싫어하는 지휘자, 음악적인 면에서 또 음악 이외의 면에서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주 참 도움이 돼요. 그 중에서 제가 교회마 아카데미 지금 한 30년 됐는데요. 초기에 이 암흑의 연구원이 낸 답안지 아주 참 잘 만들어서 제가 이것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지휘자,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휘와 연습 과정에서 손끝이 살아 숨쉬듯 표현력이 있다. 샘여림의 폭이 커서 샘여림의 표현을 곡마다 잘한다. 음감이 예민해서 절대로 틀린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 대원들에게 화성적인 묘미를 만끽시켜준다. 또 대원들이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구분하도록 지도한다. 틀린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지적하고 교정할 때 지시가 아주 분명하다. 지휘자는 곡을 완전히 소화해서 반복할 때 언제나 똑같은 분위기를 유지한다. 송영처럼 매주 부르는 곡도 매주일 잘하도록 강조한다. 연주할 때 언제나 지휘자를 보고 노래하도록 강조한다. 악상에 따라 지휘자의 얼굴이 아주 다양한 표정이다. 때로 진지하기도 하고 때로 코믹하기도 하고 묘사적이기도 하다. 합창할 때 한 소리가 되도록, 같은 느낌이 나도록 강조한다. 밸런스나 블렌딩 모두다. 이렇게 음악 이외의 것으로는 그런 시간을 아주 엄수한다.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연습 시간이 짧게 느껴지도록 관리한다. 그래서 연습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헤어지면 섭섭하다. 대원의 이름을 개별화해서 다 알고 신상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한다. 또 대원 개개인의 음질을 파악해서 곡중 솔로를 안배한다. 그러나 음악적인 약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화낼 거는 낸다. 태도가 나쁜데든지 자세가 나쁘다든지 참석률이 좋지 않다든지 할 때. 그런데 그것도 이따금 재치 있게 한다. 시작을 하려면 시선을 쫙 장악한 후에 잘하자는 느낌이 들도록 해준다. 흉내도 내면서 적절하게 예의를 잘 든다. 대원에게 긍지와 전문성,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지휘자가 편하게 느껴진다. 이분이 그가 만든 답안지예요. 근데 이분이
답한지 또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지휘자. 근데요, 제가 우리 연구원들에게 저에 대해서는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요. 이분이 누군가 제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너무 좋은 지휘자네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물어봤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개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이분이 가장 싫어하는 지휘자에 대해서도 썼어요. 지휘의 연습 과정에서 지휘자의 음정이 불안해서 소리 교정이 불가하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합친 게 아니고요. 꼭 한 사람을 지적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지적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는 장점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단점만 제가 적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답이에요. 범창식.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세요 하고 자기가 지휘자가 노래하는데 엉뚱한 소리 내면서 자기 도취에 빠진다. 음악을 성가대원이 파악하기도 전에 표현 기법을 강조한다. 지휘자의 교정 요구가 수준 있는 대원들에게는 반감을 느끼게 한다. 연습 중에 말이 너무 많다. 지휘자의 비팅이 대원들의 음악을 따라간다. 연습할 때 지휘자가 발을 구르면서 박자를 맞춘다. 비팅이 일정치 않고 쓸데없는 과대 표현이 많다. 지휘하면서 찬양 도중에 멜로디를 따라 노래 부른다. 심지어 솔로할 때도. 시작 지시, 큐라 그러죠. 아인자스가 애매하다. 자기가 틀려놓고서는 대원들에게 빙의한다. 대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연습 패턴이 언제나 같다. 소프라노 연습, 파트 연습한 다음에 알토, 테너, 베이스. 그 다음에 전체 몇 번. 대원의 느낌과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지휘자의 발성 교정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지휘자 자신의 실력을 지나치게 과신한다. 나는 50명 이상 모이는 합창단만 지휘했었다. 뭐 이런 등등요. 근데 이분이 쓴 자기가 좋아하는 지휘자와 자기가 싫어하는 지휘자예요. 기타. 내가 싫어하는 지휘자의 기타입니다. 예배 설교할 때 다음 주 곡을 선곡한다. 지난주 연습한 곡도 기억 못한다. 연습 시간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라고, 느리게 하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빠르게 하라고 그랬다. 뭐 이런 식이죠. 반년이 지내도록 반주자 이름도 모른다. 그럼 대원 이름도 모르는 거죠. 인격적으로 천하게 느껴진다. 그 다음 기가 막힌 말을 썼어요. 연습 시간이 고역이다. 이분이 쓴 이 아무개 지휘자가 쓴 답안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분들의 답안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지휘자 하면 단정하다. 넥타이도 매주 다르게 분위기를 새롭게 가지게 하고 그분은 언제나 30분 전이면 교회 와서 앉아있다. 대원 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반드시 참석한다. 연습 중에 혹이라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친절히 답변해준다. 예배 연습하다가 예배 5분 전이면 반드시 임례한다. 음악이 다 안 됐더라도요. 교회 모든 집회, 새벽 기도, 오후 예배, 주요 예배 이런 데 참석한다. 1년 계획을 잘 세운다. 항상 찬양을 위해서 연구한다. 실력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언제나 겸손하다. 언제나 웃는 낯이다. 연습을 하느라면 언제나 은혜가 된다. 연습은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는다. 마친 후에는 대원들과 함께 재미나게 지낸다. 또 이제 우리 다른 회원들이 싫어하는 지휘자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해보면요. 오수선하다. 차림이 맨날 그곳이라든지 그 주제 한다든지 언제나 시간에 임박해서 출석하고 시계를 보면서
내가 바빠서 뭐 이러면서 늦는다. 대원들 무슨 결혼식이나 경조에 무관심하다. 연습 때 질문을 하면 도전으로 알고 핀잔을 준다. 매주 임례전에 음악이 안 끝나서 목사님을 기다리게 한다. 예배 외에 집회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는다. 언제나 즉흥적이고 연주곡은 한번 연주했던 곡을 찬양곡을 자주 반복한다. 언제나 잘난 척하고 교만하다. 연습할 때 인상을 쓴다. 찬양할 때도 마음에 안 들면 연주하면서도 인상을 쓴다. 끝나는 시간이 일정치 않다. 마친 후에는 속히 사라진다. 이런 내용을 제가 종합해봤어요. 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지휘자, 내가 싫어하는 지휘자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이제 보세요. 제가 비교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휘자, 아주 단정하다. 내가 싫어하는 지휘자, 어수선하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네? 30분 전이면 그분은 언제나 자리에 앉아있다. 이분은 시간 임박해서 헐레벌떡 온다. 대원 경조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참석하도록 노력한다. 이 사람은 무감심하다. 네? 언제나 질문하면 친절하고 이 사람은 자기 권위에 도전한 줄 알고 핀잔을 준다. 5분 전이면 꼭 임리하고 목사님 기다리게 안 한다. 근데 이분은 언제나 목사님 기다리게 한다. 모든 집회에 참석하도록 노력한다. 절대로 다른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연간 계획을 늘 세운다. 연구한다. 이분은 언제나 즉흥적이다. 이분은 겸손하다. 이분은 교만하다. 시간을 엄수한다. 시간이 일정, 연습 시간이 일정치 않다. 어떤 땐 길고. 틀릴 땐 끊고 잘 교정한다. 이분은 틀려도 안 끊는다. 언제나 웃는 낯이다. 언제나 인상을 쓴다. 연습 시간이 은혜가 된다. 찬양할 때도 인상을 쓴다. 대원들과 함께한다. 연습 후에는 사라진다. 딱 맞죠? 그죠? 이렇게 반대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연습 시간이 즐겁다. 연습 시간이 지겹다. 우리가 본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가 많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본. 내가 좋아하는 지휘자. 우리의 본이에요. 그러면 그분처럼 음악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습, 그분의 모든 행동과 같이 내가 똑같이 하면 어떨까요? 닮은 꼴로. 그러면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지휘자처럼 내가 행동하고 닮은 삶을 사는 거,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란 말이 있어요. 반면교사. 이게 뭐냐면요, 부정적인 면에서 난 저 아버지처럼 나 살지 않을래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런데 꼭 그 나이 되면 그렇게 똑 되거든요.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런 말을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지휘자, 그 사람처럼 난 안 될래. 그분이 행동하는 것처럼 나는 행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지휘자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지휘자를 닮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휘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휘자와 내가 싫어하는 지휘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